get it. I'll make it.네, 오늘은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의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남서쪽으로는 몰도바와 루마니아, 그리고 서쪽으로는 헝가리, 슬로바키아, 그리고 폴란드가 북서쪽으로 있고요. 쪽으로는 벨라루스가 있네요. 그리고 가장 넓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는데 얼마 전에 러시아로부터 점령을 당한 크림반도가 이쪽에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림반도 북쪽의 바다를 아조프해라고 하고요. 그리고 크림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바다는 흑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흑해를 건너서는 터키와 접하고 있네요. 멀리 조지아,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과 흑해를 건너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치라고 있는데 혹시 러시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소치가 바로 여기인가요? 진짜 여기 맞네요. 네, 소치 동계올림픽의 소치가 여기가 맞았었네요. 러시아 전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한쪽에 치우쳐 있는 위치인 것 같은데 여기서 올림픽을 개최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동계올림픽을 하려면 좀 추운 지역이어야 될 텐데 러시아는 뭐 대부분 춥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올림픽 장소로 정한 데는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쪽과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넓은 지도로 봤을 때는 러시아 영토의 서쪽에 우크라이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 되겠네요, 위치상. 그래서 이제 독일로 공급되는 노드스트림 가스관도 우크라이나를 지나고 있다고 하죠. 일단 우크라이나 영토를 넓게 봤을 때 수도 키예프는 약간 중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영토 가운데에 이렇게 넓은 호수가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네프르강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가로지르고 있네요. 이렇게 굉장히 큰 광산도 보이고요. 드네프르강 유역으로 습지가 굉장히 잘 발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습지 주변으로는 도시도 형성되어 있네요. 습지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운 아주 신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니겠죠? 자연 습지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드네프르강 유역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위성 지도를 봤을 때 굉장히 눈에 띄는 지역이 바로 이 우크라이나 본토와 크림반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호수 지역인데요. 호수의 빛깔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성 사진에서 많이 보이는 초록색과 파란색 호수가 있지만 그 옆으로 아주 특이한 빛깔의 호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살구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굉장히 특이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호수네요. 그 아래쪽으로는 또 굉장히 영롱한 빛깔의 푸른 호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보니까 호수와 바다의 색깔이 대비가 되면서 독특한 호수색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아래로 내려가서 사진들을 보면서 어떤 모습인지 더 알아볼게요. 사진으로 보니까 볼리비아의 유니 소금 사막 같은 그런 모습도 좀 보이네요.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땅에서 봐도 붉은 빛을 띠는 호수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을 경계로 양쪽으로
호수 색깔이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네요. 여기서는 스트리트 뷰가 있을까요? 아, 아쉽게도 스트리트 뷰는 지원을 하지 않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이네요. 여기서 사진 한번 찍으면은 아주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지상에서 촬영된 사진들을 보면은 호숫가루 거품인지 소금인지 모를 그런 하얀 것들이 보이는데요. 왠지 염분이 상당히 높은 그런 호수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네, 이곳 호수 색깔도 상당히 특이하죠. 이곳은 호수 안에 어떤 광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런 색깔을 띠고 있는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여기는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아조프해라고 나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래쪽으로 막혀있지 않고 배가 지나다닐 수 있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는 막힌 게 아니라 다리가 놓여져 있네요. 배가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다리 같습니다. 운하라고 나와 있네요. 배가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다리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큰 화물선도 다리 아래로 지나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조프해를 벗어나서 더 넓은 바다로 내려오면 그곳이 바로 흑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넓은 지도에서 보면 흑해도 마치 호수처럼 보이는데요. 넓은 바다와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터키 이스탄불로 연결이 되네요. 흑해는 터키 이스탄불 지역을 통해서 남쪽의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대서양에서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지중해를 거쳐 터키 이스탄불을 통과해 오면 바로 흑해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흑해를 지나 또 좁은 해협을 통과하면 아조프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서양 넓은 바다에서 이 지역까지 배로 물류 운송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겠죠. 우크라이나가 영토가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옥수수, 밀 같은 농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산지가 별로 없고 거의 다 경작지예요. 국토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간중간에 마을이 있고 바둑판 모양의 경작지 패턴이 이어지는 이런 지역이 끝도 없이 계속돼요. 몬드리안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지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넓은 경작지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어요.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땅이네요. 넓은 평야가 잘 정돈이 되어 있어서 기계를 이용해서 농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봐서는 어떤 작물을 키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고 있는 걸 봐서는 한 가지 작물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글에서 우크라이나 농업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니까 이런 사진들이 나오네요. 이 하늘과 밀밭의 풍경이 마치 우크라이나 국기가 이런 색깔을 나타낸 거다 라고 하는 사진도 있고요. 정말 광활한 농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를 통해서 밀을 수확하는 모습이네요. 밀밭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어요. 제가 먹은 밀가루도 아마 우크라이나에서 자란 밀을 가지고 만든 것도 있었겠죠? 이번에 러시아가 공격을 한 우크라이나 지역이 돈바스라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입니다. 국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동남쪽에 위치해 있네요. 당연히 러시아와 접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문자도 러시아의 키릴 문자 같은 걸 쓰는 것 같은데요. 돈바스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시입니다. 구역이 딱딱 잘 정돈된 모습의 주택가입니다. 도네츠크시 외곽에 위치한 주택가네요. 우크라이나는 아직 구글 스트리트뷰가 지원이 안 되는 지역이 많은 것 같아요.
도네츠크 지역은 계획 도시인 것 같아요. 구획이 상당히 잘 정돈된 모습입니다. 발전소의 모습도 보이네요. 오늘 기사에 보니까 돈바스 지역에 발전소가 공격을 받아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하던데 여기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우크라이나까지 왔으니까 체르노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체르노빌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북쪽에 벨라루스와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프리피아티라는 이 도시가 체르노빌 폭발로 인해서 버려진 도시로 유명한 바로 그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은색으로 빛나는 곳이 폭발이 일어났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인데요. 최근에 다시 공사를 해서 한 번 더 저 덮개를 씌운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행 유튜버도 이곳에 방문해서 보여준 적이 있었죠. 지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사진을 보면은 아직도 구 소련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체르노빌 주변으로 냉각수, 치수와 배수를 위한 시설들도 위치해 있네요. 여기 수로들을 통해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를 치수하고 또 물을 내보내고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원전이 바닷가에 있어서 바닷물을 냉각수로 이용하고 있죠. 이렇게 놀고 있는 땅이 많다는 게 한편으로는 또 좀 부럽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이곳저곳을 발길 닿는 대로 돌아보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와서 사람들이 좀 발 좀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